오늘은 소현생 가진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맥락은 다 똑같은데 방법이 조금 틀린 거죠. 만들 사진들을 미리서 갖다 놓으시고요. 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1600 가로 사이로 똑같은 사진을 1600픽셀로 만들기. 가로 세로 같은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컨트롤 T 엔터 이미지 가셔서 이미지 회전이 있어 캔버스 세로로 뒤집기 투표에 가셔서 왜곡 필터에 왜곡 극좌표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체크하시면 확인 여기 마주치는 라인이 생기는데요 이걸 사각틀로 잡아주시고 편집에 가셔서 내용인식 채우기 확인 컨트롤 T 완성됐어요 이게 완성됐어요 그냥 여기서 인물 사진을 한번 편집해 볼게요 이 사진을 가지고 여기서 선택에 가셔서 이 인물 배경 사진하고 분리를 시킬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자를 먹었더니 여기서 선택에 가셔서 수정에 축소 1픽셀만 축소시키시고 컨트롤 J 복사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다시 오셔서 컨트롤 V 이동 툴로 이동 시키시고 너무 큰 문을 컨트롤 T Shift를 누르고 R을 쭉 잡으면 같은 픽셀로 줄어들어요 이게 다시 저로 쭉 갖다 놓고 엔터 아니면은 뭐 이 정도 갖다 놓으셔도 돼요 뭐 식객에서 뭐 더 적게 하시려면 컨트롤 T하고 인물 사진을 하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우리가 합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더 사진 퀄리티가 좀 있죠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컨트롤이 마무리 짓고 또 다른 파노라마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아까와 똑같이 가로 세로 사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파노라마 사진은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서 컨트롤 V 들어가세요 컨트롤 T
이미지에서 이미지에서 회전 뒤집기 필터에 가셔서 계곡의 극좌표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서 남는 문이 5로 바뀔게요. 이미지 회전 됐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두 가지를 파노라마 사진하고 일반 사진하고 파노라마 사진하고 일반 사진하고 두 개를 해봤습니다. 일반 사진 합성까지 해봤고 파노라마 사진으로 해봤고 이거는 이제 작업하다가 여기서 여기 작업 내역이 보시면은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을 찍혀서 그 상태에서 작업 내역이 그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팁입니다. 감사합니다.